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생활 속의 건강한 습관과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건강인 유화정 프로듀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happiness is the smell of the bread baking. 아, 네. 행복은 빵 굽는 냄새다라는 네.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네, 빵 굽는 냄새 지금 나는 것 같은데요. 아마 빵 굽는 냄새를 맡아보시면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바로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그 냄새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지죠. 밥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빵 굽는 냄새나 이 갓 구운 빵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 빵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양식 레스토랑에서 식사 전에 빵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네. 레스토랑에 가면 항상 그 본 식사 전에 제공되는 그 따끈따끈한 빵. 혹시 왜 주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게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가면 식사 전에 이제 빵이랑 또 발사믹 식초를 섞은 올리브오일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저도 빵이 나오면 막 허겁지겁 맛있게 먹기만 했지 왜 주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네,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실 겁니다. 본 식사가 나오기 전에 빵을 먹으면 배부를 수 있는데 왜 레스토랑들은 식전에 굳이 빵을 제공할까? 오늘은 이 궁금한 점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혹시 뭐 서양의 전통적인 식문화에서 기원한 건 아닐까요? 아, 네. 금방 감을 잡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식전에 빵을 제공하는 전통은 고대 로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네. 당시 빵은 식전 음식인 안티파스토의 하나로 식전 식사 전에 빵을 간단히 먹어 식욕을 돋우는 역할이었습니다. 네. 이 안티파스토, 안티파스토는 이탈리아어로 식사 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의 식전 요리, 에피타이저를 뜻하는 것인데요. 네. 이 관습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식전 빵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식 식당에 가면 이제는 식전빵 대신 식전죽을 주시잖아요. 네. 프랑스 요리의 영향도 큰데요. 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아무래도 요리하면 프랑스 아닙니까? 네. 네. 이 프랑스 요리에서는 식전에 바게트나 크러스트빵을 주는 것이 흔한데요. 이는 음식의 질감과 풍미를 미리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로 여겨졌습니다. 네. 현대 레스토랑에서도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네. 대로 한식당에서도 이젠 그렇죠. 빵은 아니고 죽. 네, 뭔가 속을 것이죠. 먼저 풀어주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까지 이런 문화가 이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식전에 빵을 먹는 관습이 고대 로마에서 시작됐다면 현대에 와서는 뭐 고객 서비스 차원의 의미도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식전 빵은 고객을 환영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고객이 메뉴를 고르는 동안 출출함을 달래주고 이제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죠. 네. 또 식전 빵은 종종 레스토랑의 첫인상을 좌우하기도 하는데요.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식전 빵에 아주 정성을 들여서 이 빵을 통해 레스토랑의 요리 철학이나 맛의 방향성을 미리 느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다양한 식전 빵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예로 올리브와 발사믹 식초에 찍어 먹는 이탈리아식 포카치아 빵, 또 네. 치아바타 빵이 있고요. 또 프렌치 레스토랑에서는 크러스트가 있는 프랑스 전통 바게트나 프렌치 롤 같은 빵이 종종 버터와 함께 제공됩니다. 네. 스페인에서는 토마토 브레드와 같은 간단한 빵에 올리브 오일과 허브가 곁들여지고요. 네. 네, 지중해 지역의 전통으로는 나무 오븐에 구운 피타 빵 등이 올리브유나 허브와 함께 나옵니다. 네, 네. 빵 얘기만 들어도 너무나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고대 로마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관습이 이어져서 현대에는 고객 서비스 차원의 의미도 더해진 식전빵.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모르는 과학이 숨겨져 있다고요. 네. 과학자들의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식전빵은 미각 청소를 해 손님이 메인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 혀에는 최대 100개의 미각 수용체가 뭉쳐있는 미뢰가
여러 개 분포해 있는데 이 미뢰가 식품의 맛분자를 인식해 뇌로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맛을 인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전에 먹었던 음식의 성분이 혀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다음 음식 맛분자가 미각 수용체와 결합하는 양식이 바뀌는 등 영향을 받으면서 제대로 음식 맛을 보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좀 어렵게 설명이 됐는데요. 입안을 청소한다. 음식을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한 맛이 담기지 않은 삼삼한 빵으로 미각 청소를 한 다음에 이제 메인 음식을 더 잘 맛볼 수 있게 하는 용도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빵과 같은 전분 덩어리는 꽤 효과적인 미각 세정제로 연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식품공학과 연구팀은 효과적인 미각 세정제를 찾기 위해 실험 대상자들에게 단맛이 있는 젤리빈, 커피의 쓴맛, 또 기름진 맛의 훈제 소시지, 떫은 맛이 나는 차, 매운 또띠아 칩, 시원한 맛을 느끼게 하는 민트, 그리고 잔향을 느끼게 하는 사과 소스 등을 먹게 한 다음 크래커, 물, 레몬수, 우유, 초콜릿 등으로 미각 청소를 하게 했는데요. 네. 그 결과 밀가루와 물로만 만든 전분 덩어리인 크래커가 미각을 세정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네. 네, 또한 바게트 등 별맛이 없는 삼삼한 빵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었는데요. 네. 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아무 맛이 안 나는 식빵을 씹어 먹을 때 입안에서 침이 나와 남아있던 맛분자가 식빵과 함께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왠지 저희가 매운 음식 먹으면 어머니들이 아 빨리 밥 맨밥을 먹으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한 숟갈 빨리 네네. 삼키라고 네네. 약간 그런 효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밀가루와 물로만 만든 크래커가 미각 세정제로 가장 효과적이지만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이 식전에 크래커 몇 조각을 내놓는 것보다는 이 따끈따끈하게 갓 구운 빵을 또 이렇게 곱게 싸서 주잖아요. 네. 네. 제공하는 것이 이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훨씬 더 고급스럽게 보일 네, 것 같습니다. 정성스럽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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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세정제 레몬도 있잖아요. 네, 특정 음식들이 미각 수용체가 다음 음식의 맛분자를 잘 인식하도록 돕는 세정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된 크래커, 빵과 같은 전분 덩어리 외에 레몬, 탄산수 등이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와인을 시음할 때 중간에 레몬을 씹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네. 이 와인의 단맛, 떫은 맛, 향 등 미묘한 특징을 잡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반복적으로 비슷한 맛에 노출되면 미각 수용체가 혀 표면에서 세포 내부로 숨어들어가 맛을 잘 느끼기 힘든데 레몬의 신맛이 이를 회복시킬 수 있고 네. 신맛이 침 분비를 촉진해 구강 내 음식물을 효과적으로 씻어내는 것도 함께 작용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네. 네. 한편 식전빵이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배고픔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메인 음식을 더 많이 먹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이게 혈당지수와 관련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혈당지수는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해서 보통 GI로 표시가 되는데요. 네. 이 혈당지수라는 것은 음식을 섭취한 뒤 혈당이 오르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혈당지수가 55 이하면 저혈당지수 식품군이고요. 55에서 69는 이제 중간 혈당지수, 70 이상이 넘어가면 고혈당지수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식전빵으로 자주 나오는 흰빵과 모닝빵은 당연히 혈당지수가 높습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데요. 92에서 네. 95 정도로 아주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 이런 고혈당지수 음식을 빈속에 먹으면 식욕이 갑자기 오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식전 빵을 먹으면 인슐린이 빠르게 분비하고요. 포도당 처리가 끝나면 혈당이 뚝 떨어집니다. 네. 뇌는 이 상황을 갑작스러운 에너지 부족 상태로 받아들여서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을 계속 분비해 배고픔을 시장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식전빵으로 인해 오르는 혈당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발사믹 식초가 그 해답인데요. 네. 네. 빵과 함께 같이 나오죠. 발사믹 베니거, 또 올리브 오일, 주로 이태리 네. 레스토랑에 가면 이 발사믹 식초를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데요. 네. 발사믹은 이탈리아어로 향기가 좋다는 뜻인데 향이 좋고 깊은 맛이 나는 고급 포도 식초입니다.
이 식초는 소장에서 천천히 흡수되는 식품 중에 하나라서 식후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되는 것이죠. 네. 식초가 체중 조절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죠. 한때 한국에서는 감식초. 네, 네. 크게 유행을 했을 정도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식초에는 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젖산을 분해해서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 또 지방을 분해해서 체중 조절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 호르몬 생성에도 도움을 주고요. 발사믹 식초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완화하고 칼슘 흡수를 높여줘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많이 드셔야겠습니다. 네. 빵은 우리 식사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만 이 종류에 따라서 칼로리와 혈당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빵을 골라 먹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어떤 빵을 네.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은 단순당 식품이라 흡수 속도가 빠릅니다. 그만큼 혈당도 급격하게 오르고요. 소화도 빨라서 금방 허기지기가 쉽습니다. 네. 특히 잼이나 꿀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면 더 많은 단순당이 추가돼 혈당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빵을 포기할 수 없다면 단맛이 강한 간식 느낌의 빵보다는 통곡물로 만든 호밀빵이나 잡곡빵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러한 빵들은 정제되지 않는 곡물로 만들어져서 섬유질 함량이 우선 높고요. 네. 혈당을 덜 올리게 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흰빵의 혈당 지수는 70.7로 고혈당 지수 식품에 속하고요. 통밀빵은 50으로 저혈당 지수 군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건강인 시간에서 이 두부를 얼렸을 때 단백질 함량이 6배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 빵을 냉동 보관했을 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도 있다고요. 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연구에 따르면 빵을 냉동 보관한 후 해동하면 빵의 구조가 변화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이로 인해 혈당 지수가 낮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동할 때는 천천히 자연 해동하거나 냉장고에서 해동하는 것이 좋은데요. 네. 전자레인지나 오븐을 이용한 빠른 해동은 그 효과가 덜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네, 또한 혈당 상승을 줄이기 위해 빵을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네. 단백질은 소화를 느리게 하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데요. 예를 들어 빵에 닭가슴살이나 달걀 등을 넣어 샌드위치로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통밀빵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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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빵을 절대 포기하실 수 없는 빵순이 분들, 빵돌이 분들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식전빵의 숨겨진 비밀과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아정 프로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 주세요.